사실 요즘에는 뼈 골절이 이렇게 일어나도 좋은 수술들로 치료가 되잖아요. 그런데 과거에는 어떤 형식으로 치료를 했는지 너무 궁금해요. 엄청난 변화가 있어 왔죠. 일단 제일 크게는 수술을 하지 않는 것과 수술을 하는 것, 그게 이제 제일 큰 차이겠죠. 아주 옛날 기록들 보면 부러져도 나무 부목이나 아니면 가죽 같은 걸로 해가지고 약간 부목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밖에서 고정하는 것부터 시작을 한 거죠. 그렇게 또 그게 조금 발달을 해서 기브스 같은 것들이 이제 석고 같은 것도 이제 썼을 테고, 그리고 석고만으로는 뭐가 고정이 잘안 되니까 핀을 하나 박은 다음에 그 위에다 석고를 붙이면 고정이 좀더 좋을 거 아니에요. 핀은 뼈에 박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건 핀의 플라스트라고 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런 또 방법도 쓰다가 점점점 이제 고정력이 강한 쪽으로 이제 갔죠. 그러다 보니까 핀앤플라스터 이런 거 하던 거에서도 이제 완전한 외고정 장치가 또 개발이 됐죠. 지금도 외고정 장치 쓰거든요. 외고정 장치는 여기가 부러지다 그러면 위아래 핀 받고 그거를 이제 고정을 해주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외고정도 불편하니까 좀 속으로 넣을 수 없을까? 몸 속으로 넣기 시작한 게 이제 내고정의 시대가 되는 거죠. 지금도 외고정으로 해야 될 골절이 있고, 내고정으로 속으로 해야 될 골절이 있는데, 갈수록 이 속으로 하는 게 점점점 범위가 커져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외고정으로밖에 할수 없었던 것들을 지금은 내고정으로도 자꾸 이제 할수 있는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는 거죠. 내고정이 변천한 것도 보면은 재밌는 게 있어요. 내고정이 전통적으로 그 플레이트 스크루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우리가 원서드 플레이트를 해가지고, 원서드라고 하는 이유는 이게 이제 3분의 1이 커브가 졌다 해가지고, 원서드. 그래서 바깥 복숭아뼈, 그 종아리에 있는 바깥 조그만 뼈, 거기 부러지면서 주로 많이 썼던 플레이트예요, 이게. 이 플레이트도 그냥 이렇게 민자 구멍이고, 이 쓰던 스크루도 그냥 스크류예요. 뼈에 얘가 부착이 되죠. 얘가 그다음에 여기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뼈를 고정하는 힘은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이 스레드, 이 스레드 있죠, 스레드. 얘 스레드 힘으로 밀고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뼈를 잡고 밀고 들어가서 누르는 힘이 뼈를 고정하는 힘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플레이트는 이 컨셉이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분당차병원에 발령받아갈 그 즈음에 어떤 스크류, 플레이트 스크류가 개발됐냐면 락킹 스크루라는 게 개발이 됐어요. 그거는 이런 거예요. 모양은 신경 쓰지 말고. 근데 얘는 자세히 보면 이 안에 스레드가 있어요. 나사 스레드가. 그 다음에 스크루 헤드도 여기 보면은 헤드 바로 밑쪽에 스레드가 있어요. 아까 얘는 민자인데 얘는 스레드가 있죠. 그죠? 네. 이 플레이트 홀도 얘는 아무것도 없는데 얘는 안에 스레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락킹 플레이트 스크루는 어떤 컨셉이냐면, 얘를 이렇게 돌리면 여기서 그냥 고정력이 발생을 해요. 뼈하고 확안 붙어도 괜찮아요. 뼈 사이에 공간이 있어도 얘가 뼈를 고정을 해줘요. 이거는 실은 엄청난 발전이거든. 뼈를 고정하는 컨셉에서 이 락킹 스크루 개념이 개발된 거는 그 뒤에 수술 방식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별거 아닌 컨셉 같지만 이게 완전히 한 단계를 올려버렸어요, 정형외과 수술을. 근데 이걸 어디서 개발했냐면 10년 넘게 쓰고 있다는 신태스에서 개발한 컨셉이에요. 지금은 이게 이제 그냥 큰 흐름이 됐고. 그런데 뼈의 중심은 어디 있어요? 여기가 중심이잖아. 그러면 여기서 아무리 세게 고정을 잘 해도 체중을 디디면 어떻게 돼? 이 힘으로 버텨야 되지. 이 플레이트는 이렇게 측면에서 이거를 지원하는 그런 형태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고정이 센터로 들어갔다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그래서 이런 이걸 IM-NER이라고 하거든. 골수강내 금속정. 골수강내 금속정 이런 수술 방법은 속성 연장할 때도 이거 쓰잖아요. 뭐 프리사이스 스트라이드도 다 기계 종류가 다르지 골수강내 금속정이거든. 뼈 속으로 들어가서 위아래로 고정했다. 이 자체가 그냥 기둥이 되어버리니까 체중을 받아주는 정도에서는 이제 차이가 엄청나게 커진 거죠. 지금은 이걸 당연하게 수술을 하지만 네. 이걸 처음 개발한 사람은 정말 대단한 거죠. 대단한 것 같아, 안 같아? 대단하죠. 왜냐하면 그런 네. 컨셉이 없던 시절, 처음으로 이걸 누가 생각을 해낸 거예요. 상상을 못하는. 그치, 못하죠. 처음에 이 컨셉을 개발을 한게 퀸처라고 하는 독일에서 2차 세계대전 때이 수술 방법을 개발했어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 병사들이 다쳐가지고 왔는데 퀸처가 이 수술 방법을 탐내니까 애들이 금방 걸어 다니는 거야. 독일에서 그 당시에 1급 국가 기밀로 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의 이 업적이 없었으면 이런 혜택을 지금 우리 못 누리는 거지. 그래서 어쨌든 지금도
이 퀸처를 기리는 학회가 있어요. 퀸처 소사이티라고 해서 유럽에서 굉장히 명문 학회예요. 유서 깊은. 이 말을 꼭 왜 냈을까? 근데 최우상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소사이티에서 받은 거예요. 이걸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결국은 이런 이제 발전을 하는 가장 중심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골절로부터 빨리 회복을 할 수 있을까? 빨리 걸을 수 있을까? 빨리 움직일 수 있을까? 그거예요. 딴 거 없고. 이 의료기기도 되게 중요한 거네요. 네, 의료기기가 우리의 삶을 많이 바꾸죠, 실제로. 그래서 요즘은 이제 대학병원 같은 경우에 그 공대 교수하고 의대 교수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키려고 하는 시도를 많이 해요. 공대 교수들 중에 의료기기나 이런 거에 관심 있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아무래도 좋은 기계 절대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디테일이 없으면 절대 성공할 수가 없거든, 의료기기가. 그 디테일은 직접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만이 알 수가 있죠. 근데 의사도 절대 개발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공학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 둘이 합쳐져야 돼. 뼈! 이 이상의 어떤 컨셉이 나올 수는 없겠죠? 있을 수 있죠, 앞으로도. 앞으로도. 더 좋은 컨셉이 나올 수 있죠. 예를 들면 지금까지는 기계적인 어떤 발전이라고 하면 기계적인 발전은 좀 한계가 있을 수 있죠. 이미 우리가 수술하고 나서 바로 걸을 수 있는 정도의 기계 발전이 됐거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어떻게 더 좋게 갈 수 있는 거는 이제 쉽지는 않겠지만 네 달 만에 붙을 게 세 달 만에 붙고 두 달 만에 붙고 할 수는 있겠죠. 골절을 치료하는 거에서 큰 거 세 가지로 이야기를 외고정 장치 개발, 그다음에 금속 정액 개발, 그다음에 플레이트에서는 인락킹 플레이트의 개발이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해요. 그리스 시대에는 어떤 수술법들이 있었어요?